여수해양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고흥앞 해상에서 부톤급 낚시 어선이 암초에 좌초됐으나 신속한 출동으로 탑승객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9일 새벽 1시 55분께 고흥군 영남면 외매물도 북쪽 약 185m 해상에서 9톤급 낚시 어선 A호가 암초에 좌초되었다고 신고 접수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신고 접수 후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했으며 도착 직후 낚시 어선 기울기와 승선원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선원들을 제외한 승객 20명을 먼저 구조정에 탑승시켜 구조했습니다. 사고 낚시 어선 A호는 암초에 좌초되어 좌현으로 20도가량 기울었으며 구조대원이 위험 방지를 위해 리프팅백을 설치하고 선원들과 함께 선적 파공 개소를 확인하였으나 손상 개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선박에 탑승한 승선원들은 모두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낚시 어선 A호는 낚시 포인트 이동 중 저수심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좌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문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낚시 어선 출조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운항 시 세심한 주의 운항을 당부한다며 주변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여수 김기남 박광욱 기자입니다.